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이 올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여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옵시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25절을 찾아가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 둘째,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거는 믿는다 안 믿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무슨 일이 있다고 도대체 우리 죄를 대신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참 의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아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은 아 자식이 잘못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혀 놨어도 아 그거 용서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용서해버리지 그건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서 죽게 했다. 이게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간 건지 또는 뭐 어떤 신학자들의 말처럼 유전이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죄가
후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말씀 기록에 의하면 선악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지요. 누차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랄한,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선과 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good for me, bad for me.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게 좋고 자기 자신에게 나쁜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못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기적. 예수님 말씀대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선하고 선하지 않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니? 내게 좋으면은 선한 것이고 내게 해가 되면 그건 악한 것으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판단을 해요.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은 다 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계속 로마서는 펴고 계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원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를 풀어내서 화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만약에 예수께서 죽으신 상태로 그냥 있었다 그러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 관계가 해결됨으로써 그냥 인간 세상은 인간 세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피차 간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고 나서 천국 가니 지옥 가니 뭐 이런 얘기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상태로 그냥 머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위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분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시에 우주의 주인이에요. 누굴 살리든 죽이든 없애든 다시 만들든 어떤 곳으로 변화를 시키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아무도 그거는 간섭을 못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누가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하셔도 아무도 할 말이 없고 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이렇게 하셔도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까지 세상에 내보내셔서 죽인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예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에 이제 처형받기를 앞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탄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탄원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 올시다.
세계의 3대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종교는 기독교가 그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입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창조주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뭐 살리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복잡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불교를 볼까요? 불교는 그 근본 사상이 세 가지 법입니다. 첫째, 석가모니는 이 현실 세계는 모두가 고라는 거예요. 고통. 모두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 원인은 인간 자체에게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고니까 일체 개고라 그랬어요. 모든 게다 고다. 고가 아닌 것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왜 고가 되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들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변화되기 마련인데 사람은 변화 안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이게. 이게 두 번째 것이고, 세 번째 것은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의 대단히 철학적인 그런 사상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법 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거를 실체라고 고집을 하니까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님에도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하니까 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불교의 근본 사상, 이거를 삼법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고위에 들어섰으면은 제일 먼저 사성제의 깨달음을 가져라. 이게 네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라. 이게. 그러고 나서는 8정도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8가지의 바른 길을 걸어라. 그러면은 해탈을 한다는 겁니다. 윤회가 멈추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힌두교의 윤회를 없애기 위해서 불교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처가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에는 신앙에 있어서 다섯 가지 기둥을 섬기고 있어요. 다섯 가지 기둥. 첫 번째 기둥은 신앙 고백이에요. 알라는 유일한 신이요. 마호메트는 예언자이다. 두 번째 기둥은 기도입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자카트입니다. 그 자카트라고 하는 건 의무금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에서 또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십일조라든가 이런 형식의 것인데, 우선 천연답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경작을 하게 되면은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인공답, 다시 말하면 물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호수에서 끌어들여서 그래서 경작을 해서 추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반인 5%, 즉 20분의 1을 내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는 현금 재산, 다시 말하면 장사를 해서 벌거나 뭐 이렇게 등한 것은 2.5%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40분의 1을. 그것을 국가가 거두어서, 국가는 그걸 거두어서 국가 재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원칙상으로는,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둥이에요. 네 번째 기둥은 라마단. 라마단이라고 이슬람 월력의 제9월인데 그때 한달 동안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 낮에는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어요. 그러나 해 지고 나서 밤새 그 다음날 해 뜨기까지는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아시겠죠?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밤에는 그냥 말마따나 배 터지게 먹어. 아 그러고 낮에는 뭐 퍼져가지고 죽문 신용으로 오고 걔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니 낮에 먹고 밤에 안 먹나? 밤에 먹고 낮에 안 먹나? 뭐 이거 똑같은 건데
뭘 그래 금식이라고 그러고 저 야단들인가. 제가 사우디에 한 3년을 살면서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기둥, 그건 하지라 그래요. 메카를 순례하는 겁니다. 라마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일주일 동안을 하지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도들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메카에 순례를 가요. 최소한도 하지는, 즉 메카에 순례 가는 건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기둥, 신앙고백. 신앙고백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불교와 이슬람교의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없냐를 떠나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요? 아, 그건 뭐 그럴싸하네. 그리고 사실 실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워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천국 갈 욕심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이 어렵겠어요.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조금만큼이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구원론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찾아왔다가 기독교 교회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 그다음에 기독교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면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독교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만을 보고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거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우선 오늘의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요한복음 12장 27절로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그랬어요. 눈해 푸시케 몽 테타라크타이. 눈 그러면 지금, now. 해 푸시케 그러면 the soul, 나의 혼이, soul이 푸시케가 몽 나의 테타라크타이. 테타라크타이라고 하는 건 타라소라고 하는 것에 현재 완료형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당신 자신의 마음이 타라소 한 것은, 타라소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니? 터모일이라. 그냥 마음이 막 휘둘리고 그냥 괴롭고 말이죠. 그냥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마음이 막 휘둘려서. To cause inward turmoil. 터모일이라고 그러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기류 차이가 심해지면 비행기 막 흔들리죠. 비행기가. 이런 걸 터모일이라고 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푸뉴마가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당신의 푸시케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푸뉴마는 아버지와 교통을 항상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소용돌이 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푸시케는, 인간으로서의 푸시케는 지금 혼란을 겪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예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카이티 에이포, 그래서 우리말 번역상에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형이죠. 그런데 이 에이포는 레고, 말한다는 것의 과거형입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니? 앞으로 무슨 말을 하리요가 아니라 이제껏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께서는 고통을 계속 안고는 있었지만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말 번역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테르 아버지 소손 메 액테스 호라스 타우테스. 소손, 소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그건 미래죠. 그렇죠? 아직 면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미래형으로 말하지를 않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현재와 같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그렇죠? 그럴 때 과거형을 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당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신이 된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할때 과거형을 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손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구원하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구원을 하신다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니?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자신이 이 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영어로 말할 때 If I were you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이라면 하는 거는 내가 당신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나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를 구원하셨다면 또는 나를 구원하신다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진의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같은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인데 그 기도상에도 그 시제가 과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뭔 거니까 얼핏 생각을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좀 간구를 드려서 아, 이거 좀, 이거 좀안 하게 좀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탄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할때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 그러면 그러나로 번역도 돼요. But. 근데 이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희한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까 Certainly. 영어로 말하면 certainly, 분명히, 그렇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공간복음서의 자리를 보시겠어요? 네, 오늘 나눠줬는데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는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26장이 있고 마가복음 14장이 있고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2장이 있죠? 자, 우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38절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푸시케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당신의 푸시케, 인간적인 생명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같이 읽으실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역시 이것도 과거형이 돼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미래, 앞으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뜻이 아니라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고.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의 32절에서 42절 중에서 35절, 36절 같이 읽으실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갈등이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했는 거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도 옮겨달라는 미래형 또는 현재형이 아니라 이것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서 옮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이 기도를 세 번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나 이게 십자가형을 받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탄원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 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무언가 구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번연이 아시면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세 번 드리신 것은 그 해답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건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천사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아마 어떤 특수한 임무를 가진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돕게 되는데 Aniskuon, 그래서 Aniskuon 하는 것은 regain one's strength. 사람이 힘을 잃었는데, 그렇죠? 그 힘을 다시 되찾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는 와서 예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힘들어 하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의지적으로나 또는 육신적으로나 힘이 빠지는 것을 지금 계속 regain 보충해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것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여기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죠.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그건 뭘 말하는 거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천사는 예수님 곁에서 끊임없이 리차지 도와드리고 힘을 되찾게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형으로 썼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이 돼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에 빠질지 어떤 환란에 빠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환란에 빠진다 그러면 도망을 가도 그 환란이 쫓아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겁나는 것은 뭐예요? 고난과 환란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고 그렇죠? 그게 두렵지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우리가 고난에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고난에서 죽든지 이겨나든지 그때까지 우리를 도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느니라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거를 잘 감내하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리차지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만 썼을 뿐 왜라고 하는 것을 안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 그 이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께서 왜 이런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었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희한한 것은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말로는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독사손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건 뭘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거지, 십자가 고난만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번역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니?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나요? 또는 해왔나요? 아시겠죠? 그렇게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뜻은 뭐냐? 이 길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아무리 내가 다른 것을 원할지라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길은 내가 걸어가고, 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해온 것이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확인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인데, 영광을 받으려 그러면 누구인가 받을 대상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큰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주변에는 늘 천사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 천사들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력으로, 힘으로 찍어 눌러서 천사들도록 이놈들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정당당한 일을 하셔야 천사들이 공감을 하고 주여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아들까지 내려보내서 죽으시게 한 우리 하나님, 천사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도 없이, 여러분들 남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않습니까? 내 평생을 아는 내가 과연 천국 들어갈 만한 사람이냐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는 알아요. 만약에 그게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선한 자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악을 알고, 아시겠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지난 수상 설교 중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도중에 제가 수상 설교를 셋을 전했습니다. 그중에 맨 처음에 전한 수상 설교는 처음 한 수상설교이기 때문에 짜임새가 별로 없고 해서 그거는 놔두고, 두 번째가 언젠고니 제65회 설교입니다. 9월 12일 날 전한 것인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던졌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배신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예요? 예. 또 사도 요한은 누가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하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것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도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의지를 묶어버리고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유다가 행동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는 유다의 역할이 실질적으로는 컸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별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했을까요? 또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자기 선생님을 넘겨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넘겼을까? 마귀가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한때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은 귀신이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걸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성격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형편적으로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지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첫째, 자기 선생님을, 자기가 3년 동안 모시던 선생님을 대제사장한테 넘기려면은 그 사람이 냉혹한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같이 불같이 뜨거운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러나 냉혹한 성격, 차분하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긴다 할지라도 그거 넘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격은 어때야 되는 거니? 단호해야 돼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하고야 만다. 단호한 성격이어야 돼. 그 다음에는 단호한 성격이나 냉혹한 성격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념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선생님을 대상에게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룟 유다는 성격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기 선생님인 예수를 넘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귀를 통해서 생각을 넣게 하시고 사단을 집어넣으셔서 그 사단이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유다가 예수님의 친구일까?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념을 누르고 친구의 신념을 따라가는 게 친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에타이로스, 동역자, 컴레이드, 친구라고 부르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룟 유다가 에타이로스의 친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한테 넘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당신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가룟 유다는 에타이로스입니다. 동역자예요. 컴레이드, 친구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넘기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예수님 두 분이 만나서 타협을 이루어서 단일 정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타협을 이루든지 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신념, 자기의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는 가룟 유다가 에타이로스지만 동역자지만 가룟 유다 편에서는 예수님은 이용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신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신자는 아닙니다. 왜냐?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대제사장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어기지 않고 넘겼으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도 아니요 배신자도 아니옵시다. 그 다음 제68회 설교에서 지난주 설교죠. 10월 3일에 한 설교인데 바울의 구원론과 야고보의 구원론과 예수님의 구원론의 상호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오늘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해답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찾아갑시다. 자, 3절로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즉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딸이 되는 그걸 예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1942년에 태어났으니까 1942년에 뿅 하고 세상에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그게 바울의 논리예요. 물론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랍비 사상의 근거를 둔 것이니까 맹곤이 바울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11절로 14절 같이 읽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지 우리더러 뭐 지옥 가서 고생하지 말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정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정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의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선하게 지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일평생 다녀도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져도 그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선하게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지, 여러분들은. 나는 선하게 태어났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자기를. 모르실 리가 있나?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자, 이제 다 같이 로마서 9장 찾아갑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악한 자로 태어나고 어떤 자는 선한 자로 태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20절로 2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바울은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형편없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을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님 마음대로 다 알게.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인간을 어떻게 하시건 만드는 건 마음대로지. 너희가 이렇게 말이 많으냐?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에서 인격에서 특별히 가치관에서 왜냐 이 가치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관이 나의 이기심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돼요. 그러나 남을 아끼고 남을 보살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면 알아요. 오죽해야 우리말에 세 살 버릇 여든 가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람은 떡잎부터 보면 안다. 따라서 구원받는 자들은 에베소 말씀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제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미 결정된 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못 나고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날 수가 없다. 그렇죠? 아주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을 찾아갈까요? 뒤로 갑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 3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약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혹자들은 그럽니다. 악한 자도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선한 자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야고보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림도움 소리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쓴 셈에서 단물을 내고 단 셈에서 쓴물을 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하게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고 선하게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선하게 살다 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론이옵시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한 2, 3일 됐나요? 제가 저녁에 우체국에 갔어요. 뭘 메일할 게 있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메일을 하는데 그때 마침 내가 또 뭘 이렇게 들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메일을 하는 바람에 그냥 제 지갑, 펄스를 꺼내가지고 월렛, 거기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빼가지고 그 위다 놓고 넣어서 했는데 저는 그게 잘 잊어버려요. 까먹고. 그래서 그만에 그 월렛을 그 위에다 APC 그 위에다가 놨어요. 그냥 놓고서는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카스코에 가려고 부지런히 카스코에 갔는데 아 가서 주머니 지갑이 없잖아요. 아이고 뭐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차를 타고서 우체국에 다시 갔어요. 우체국에 가면서 아버지 아버지 소리만 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급하시면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러죠. 뭐 어떻게 해달라 말라 할 것도 없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가다가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들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너. 하나님들은 천사를 지켜가지고서 그 지갑 가져가는 사람을 뒤통수를 때리라는 거냐. 아니면은 그 집어간 사람을 강권적으로 감동시켜서 그걸 나한테 도로 보내게 해달라는 거냐. 도대체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느냐. 제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 그건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구나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우체국에 딱 들어섰는데 아니나 달라요? 없지요. 그 속에 캐시도 참 꽤 들어있었어요.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캐시를 넣어놨었는데 어이구. 그래서 돌아와서 우선 이제 크레딧 카드나 뱅카드에 연락을 해서 지불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그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내기 위해서 가서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에베레스에 들려서 일을 보고서는 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화했대요. 아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한테 왜 전화하냐.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냐. 늘 요새는 전화 오면 겁나지 않아요? 난 겁나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래가지고 아 그랬더니 여기는 어느 어느 브랜치인데 제가 아는데 거기 자주 들리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냐 그래 날 들어서 잃어버렸다고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래 아 그 포스트오피스에 잃어버렸다 그러고 나서는 아니 내가 지갑 잃어버린 걸 내 광고도 안 냈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지갑이 지금 자기 지점에 와 있대요 그래서 야 그 별일이 다 있구나 하고 부지런히 갔어요 가서 이제
찾아가니까 지갑을 주는데 그냥 줘요. 보통은 이제 물어보고 주잖아요. 뭐 확인하고 주잖아요. 근데 그냥 주더라고. 받아가지고서는 그 지갑 잃어버릴 때는 그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다 없어져도 좋으니까 뭐 나머지만 남으세요라고 했다가 물에서 빠지면 뭐 내 짐 찾아내라고 그런다며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게 캐시 쪽을 열어봤어. 보통은 이제 그 가족들도 캐시는 빼고 그것만 갖다 주잖아요. 딱 열어보는데 오니까 캐시가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 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세상에는 이런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 지금 때가 악하지만 그렇구나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지갑을 악한 사람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안 하죠. 그 사람이 돈도 빼고 나머지 쓰레기통에 넣든지 뭐 그랬을 거라고요. 잘해준다 그러면 우체통에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그랬을 때 요즘 참 형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에 그 사람이 지갑을 열고 캐시가 있는 걸 봤을 때 그걸 빼겠다는 충동을 안 받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받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충동을 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셨나를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는 안 했지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에 악한 자가 그 지갑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동 아니라 무엇을 해도 그 악한 자는 절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지갑을 가져간 자가 선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캐시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독이시니까 그는 그 유혹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갔다가 왔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악한 자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선한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 선을 행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선을 행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자는 선을 행하면서 더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거니까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요, 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서 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 아, 여러분들 앞에 뭐 말마따나 돈 억만금을 갖다 놓고 그냥 멋대로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사시겠어요? 못 삽니다. 그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노력들 하지 말고 그 쓸데없는 구원론 따져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미 결정 난 거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 못 돌아가면 그만이지 뭘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참으로 소망이 됩니다. 다만 야고보가 행실을 중요시한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입니다. 야고보서를 가르치는 서신 있죠. 가르침의 글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 야고보서를 예언적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말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야고보는 예언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언젠가는 초대교회는 그러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부유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들을 교회가 반기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무시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그거를 예언적으로 그러면 못 쓴다. 앞으로 그럴 때가 올 테니.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 모양이지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 어떻게 대우해요? 그럼 얘기하지 맙시다. 그 다음 14절에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양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형편에 처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무엇이건 그거 가지고 떠들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냥 도와줘라. 지금 야곱은 그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자를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 교회는 구제를 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겁니다. 그다음 4장에 1절 이하를 바라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야고보는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 교회가 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모함하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목사 장로들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희들 스스로의 잘못이지. 아닌 말로 내 반대편은 마귀 역사고 내 편은 하나님 역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할 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가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속에는 구원론은 없습니다. 지난주간에 말씀드린 야고보의 구원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기독교 교회의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가르친 말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와 같이 구원론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상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엄숙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일을 살고 죽고 또 어떤 형편 처지에 이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